다음 소식입니다. 20대 대통령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주자들의 정책 공약도 선명해지고 있는데요. 네, 한 여당 대선 주자의 주택 공급 정책 발표 이후 양천 지역 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여권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공항을 이전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서울공항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.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. 대통령과 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 등 서울공항의 일부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옮기고 이 부지에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. 이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양천구 신월동 등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주민들은 서울공항 이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. 아침에 알람 시간을 안 맞춰놔도 정확하게 눈을 뜰 수 있는 게 비행기 이륙하는 소음이 저희 동네가 지금 85헥트리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서울공항이 이쪽으로 온다. 저희가 6시부터 23시까지 듣고 있는 비행기 소리를 그러면 24시간을 다 듣고 살아야 돼요. 진짜 이 비행기 지나가는 길에 사는 주민들은 살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.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 김포공항 부지를 개발하면 항공기 소음과 주택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. 수도권의 서부권이 확 바뀌게 된다는 점이죠.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렇고 두 번째는 이쪽 지역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. 소음 문제 있죠. 대기오염 문제 있죠. 고도 제한 문제 있죠. 교통 문제 있죠. 다 막혀있는 민원들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꼭 옮겨야 된다. 선거를 앞두고 선명해진 대선 주자들의 정책 공약. 주민들은 각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헬로TV 뉴스 심다혜입니다.